내일은 절기상 작은 더위라는 소서인데요. 폭염특보 속에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도 체감온도는 35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높은 습도 때문에 덩달아 불쾌지수도 높아지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다시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 경북 북부 내륙에서 비가 시작돼 모레 오전에는 대구와 경북 남부에도 비가 내릴 텐데요. 모레까지 10에서 많게는 60mm의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서울의 낮 기온이 29도, 비가 오지 않는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입니다. 서부 지역의 아침 기온 25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낮 기온은 구미와 칠곡이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중부 지역 경산과 대구의 아침 기온 26도로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동부 지역의 낮 기온 영양과 청송이 34도, 경주는 35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주말에는 구름만 지나겠고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